두 분이서 할 이야기 많을 거예요. 저 밖에서 기다릴게요. 저 보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누구시죠? 참이나, 미안해. 내가 엄마야. 엄마? 얼굴 볼 낯이 없어서 엄마라고 밝힐 수 없었고, 숨기고 싶었지만 엄마 맞아. 참이나, 차 좀 세워주세요. 애가 넘어졌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드님 만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엄마가 미안해. 참이나. 참이나. 엄마! 우리 아들. 엄마. 차민이가 없을 때 엄만 제일 행복해. 엄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가보세요. 내가 준 상처는 나만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와서요? 우산 없이 못 다닌다면서. 신경 끄세요. 어떻게 그래. 그것도 나 때문인데.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이모한테 부탁을 했었어. 근데 거기까지 어머님이 쫓아올 줄은 몰라서 결국 실패했지만 그때 너까지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 엄마 바람난 것도 아니었고 너 납치된 것도 아니었어. 참이나, 무능력한 엄마가 널 사랑한 죄로 상처만 줘서 정말 미안해. 거짓말. 바람이든 납치든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오랜 시간 오해 속에 살게 할 수 없어요. 나랑 아빠가 얼마나 괴로웠는데 그깟 얼굴 몰라 때문에 이제와 찾아와서 뭐라고요? 사랑해서 그렇다. 웃기지 마세요. 결국 당신은 나랑 아빠보다 자기만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인 거잖아. 그러면서 살은 차라리 솔직해지세요. 위자료 떨어졌어요? 아니야. 정말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 참이나 믿어줘. 변명 그만하세요. 진짜 이렇게 오니까.